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발음이 안 되는 신님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메이크업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10년 전! 10년 전이면 17살이네요. 17살 때 제가 하던 메이크업 따라하기입니다. 그때 사진들이 아마 싸이월드 말고 저는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는데요. 블로그 지금 다 비공개 상태인데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들인데요. 오늘은 이 사진에 나온 메이크업을 그대로 그 튜토리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저의 흑역사를 돌아보는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은 비공개 처리된 저의 흑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한 번도 화장을 하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혼자 이런 화장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약간 일본 비주얼계랑 갸루 문화에 엄청 빠져있어가지고 코스프레, 야만바 이런 메이크업 되게 좋아했고요. 흑역사라고 하지만 매우 소중한 추억인 것 같아요. 점점점. 뭐요? 제 졸업사진이요?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최초 공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거의 80kg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행히 고등학교 때는 무려 20kg를 감량하고 찍은 사진인데 매우 보이시하네요. 보아머리라고 아세요 이거? 자, 기초화장 단계부터 예전 블로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보겠습니다. 얼굴을 깨끗이 씻고 팩도 해주고 스킨 로션, 에센스, 선크림, 베이스, 파운데이션, 아이프라이머, 파우더 순서로 바르라고 되어있네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발랐다니! 헐! 사실 이렇게 바르면 피부화장이 얼마나 밀리고 금방 망가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발라서 총 7개의 말도 안 되는 기초를 마치고 이제 파데로 넘어가도록 해요.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 백색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보니까 클리오 스틱 파운데이션이랑 더페 파데를 직접 믹싱하는 DIY 정신까지 보여준 어린 신님. 그러나 오늘의 늙은 신님은 백색 파데가 없으므로 가장 밝아 보이는 녀석을 바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초 메이크업이 이미 얼굴에 밀착되지 않고 줄줄줄 흐르고 있어서 파데가 전혀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백색 파데는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어린 신님은 몰랐네요. 파데의 색상을 밝게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본인 피부에 잘 맞는 색으로 고르게 완벽하게 커버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화장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죠? 피부 상태가 벌써 화장하고 10시간 지난 것 같은 정도로 각질이 막 부각되고 무너져 있어요. 와우! Fantastic baby! 다음은 베이스 섀도우로 회색톤의 크림 섀도우를 바르라고 하네요. 베이스로 회색을 썼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색깔 올려볼게요. 여튼 다음은 스모키의 기본 아이템 검정색, 흰색, 회색을 꺼내라고 합니다. 저도 꺼내보겠습니다. 아, 진짜 기억나요. 제 첫 번째 아이섀도우는 이렇게 생긴 엄마 화장대에 있던 그 파란색 디올 매트 브라운 팔레트였어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18년 전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18년 전이죠. 그 시절의 메이크업 화보도 검색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예쁘네요. 그나저나 이 회색 섀도우는 정말 사이코틱한 발색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정말 미친 화장이 나왔어요! 다음은 블랙으로 쌍꺼풀 부분을 채워주라고 합니다. 앞쪽과 뒤쪽까지 꼼꼼하게 채우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다음은 젤 타입 아이라이너를 써볼게요. 예전에는 물에 녹는 케이크 타입 아이라이너도 있었어요.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그런 거 막 사서 썼었는데 요즘은 아예 전혀 안 팔더라고요. 자, 그때는 메이블린을 썼지만 오늘의 저는 토니모리를 쓸 겁니다. 그때랑 똑같이 하기 위해 눈 앞꼬리에도 어색하게 뭔가를 그려보는데요.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낫게 그리는 것 같네요. 많이 컸다. 다음은 응? 인조 쌍꺼풀을 그리재요. 눈을 떴을 때 보일 정도로 아이브로우나 펜슬 아무거나 하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카일리 제너 메이크업이 떠오르는데요. 그건가? 자, 그리고 오늘 신님을 기절하게 만드는 과거 신님의 쌍액 스킬. 쌍액을 처음 접해본 어린 신님은 이런 식으로 쌍액을 했었군요. 이 라인에다가 바르라고 써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눈에서 먼 부분은 보통 지방이 많아가지고 전혀 쌍액이 안 먹히는데 억지로 꾸덕꾸덕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볼 건데 온갖 음영 섀도우를 가지고 음영을 막 잡아보라고 써있어서 저도 온갖 음영 섀도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더 눈 아래 공간을 많이 남기고 언더라인을 그리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제부터 진심 일본 갸루 야만바 화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화장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맨날 유튜브에서 잘하려고만 했지 이렇게 마음껏 망치니까 되게 행복하네요.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남은 공간은 흰색 펄라이너로 메꾸라고 합니다. 에뛰드 거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없으니까 이니스프리 거를 써볼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오버를 한 것 같네요. 어린 씨님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메꿨는데? 기히. 다음은 온갖 아이래쉬를 꺼내려고 하네요. 듀오풀 그때도 추천하고 있었군요. 그때는 아이래쉬를 두 겹은 기본 세 겹씩 붙였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로 언더래쉬도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나 언더래쉬 붙였다! 라고 되게 눈으로 막 외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만 붙여서 되게 과했죠. 그리고 언더 뒤쪽에는 더욱더 길게 막 그런 걸 이중 삼겹으로 붙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제 화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죠.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가부키 화장 같은 그런 눈 주변에 블러쉬를 되게 바르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블러쉬를 발라봅니다. 왜 바르는 거죠 이건? 다음은 눈썹입니다. 하하하하. 저는 10년 전에 눈썹을 다 밀고 다녔어요. 뭐 그렇게 얇은 눈썹이 왜 이렇게 멋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프리스타도 이 메이크업 했는데 그 영상이랑 제 영상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차마 간신히 기른 제 눈썹을 자를 수가 없어서 그냥 위에다 그려볼게요. 이거 예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따라할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눈썹을 무조건 얇게 그리고 코는 이렇게 붉은색 쉐딩을 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요즘 우리가 쓰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림자 색깔이 없어서 얼마나 이걸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일본 가서 막 캔메이크 쉐딩 사와서 막 아 신세계야 막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많이 좋았어요. 특히 쉐딩. 마지막으로 요상한 눈 앞머리 포인트 빠밤. 이상한 눈 안에 점 뻥. 완성입니다. 자 그럼 10년 전 씨님이 고등학교 때 하고 다니던 메이크업 드디어 완성입니다. 아! 어디 만화에서 본 것 같은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히바리 같은 느낌인데요. 네 드디어 제가 2009년 막 대학에 와서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이 아니네요. 2009년 10월 19일 포스팅입니다. 그때 2009년에 제가 쓴 그 글을 그대로 참고해서 입술은 뭐 바르라고 안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맨입술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밖에 나갔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때 메이크업에 아주 잘못된 특징이 있다면 피부에 되게 뭔가를 많이 발라서 결국에는 파데가 막 깎여나오고 막 얼룩지고 하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눈화장. 누가 보면 되게 일본 사람인 줄 알 것 같지 않아요? 머리도 정확히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머리는 되게 염색을 많이 했거든요. 검은색 머리인 적 별로 없어서. 네 그러면 오늘의 고등학교 때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7년 전 메이크업을 다시 해보았다.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7년 후에 제가 보면 이 상태로 보일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신임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되게 부끄럽네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적 처음이라. 바이바이.